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김성렬 작가님의 거룩한 인연 단편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작가님은 2010년에 등단하셨고 해빙기의 아침으로 현대그룹 창사기업 현상공모 최우수 작품상을, 그 외에도 문예창작기금 수혜, 제1회 강서문학상 수상, 제29회 한국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수필집에 가깝고도 먼 그곳, 청계천 비둘기와 노점상 할머니, 아내의 향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룩한 인연은 2022년 한국소설 9월호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인데요. 인연의 시작은 우연히 스치는 바람처럼 한순간이지만 그 인연의 질긴 고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거룩한 인연. 지연이 김성렬. 멀리만 보이던 삼각산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인다. 한때 각종 오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던 난지도가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점점 더 우리 곁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요람선이 한가롭게 오고 가는 장면이 보이는 한강변의 이 아파트로 동식이 이사 온 것은 한 달 전쯤이다. 원래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20여 층도 넘는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인다. 동식은 TV 화면을 껐다. 요즘 들어 더욱 잦아지는 항공기 사고와 점점 거세지는 일본 강요들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목소리의 수위가 점점 높아만 진다. 광화문에서는 이런저런 단체들이 시위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서민들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요구들이다. 저들은 과연 중동 사막에서 모래 한 삽이나 떠보았으며 독일 함부른 탄광에서 우리 광부들의 짜릿한 눈물 맛을 알기나 하는지. 동식은 군대 시절 월남에 파병된 적이 있었다. 어제 모임은 전쟁이 치열했던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전우들 몇몇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함께하여 그 당시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성격의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20명도 넘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하나둘 세상을 떠드니 지금은 고작 10명 남짓이 남았다. 동식은 며칠 전에도 한 전우를 대전 현충원에 묻고 왔다. 소총 소대장이었던 그는 안타깝게도 귀국을 며칠 앞두고 치른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박격포탄에 다리를 하나 잃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애석하게도 서둘러 떠나갔다. 하얗게 탄 그의 유골에서 바짝에만한 쇠조각 파편들을 네다섯 개도 더 출현했다. 몸속에 지니고 여태껏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느라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식은 어제 모인 자리에서 최대위가 한 말이 새삼 떠오르며 가슴이 뜨끔했다. 어느 방송 프로였은가 한때 파월 장병들이 주둔했던 월남 한 지방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현지 루포를 통해 방영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씨만 뿌려놓고 무책임하게 훌쩍 떠났기에 실제로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다. 동식은 어쩌면 자신도 그 중의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지난날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전쟁 후유증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6.25 전쟁은 곱슬머리에 피부가 다른 혼혈아들이
기지촌 주변을 방황하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1960년대 동식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도 그랬다. 국적과 그 대상이야 다르지만 언어 전쟁터건 예외일 수 없었다. 서로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힘있는 자들의 자유였고 젊은 병사들에게는 일륜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들은 일회용 소모품처럼 방사를 해댔다. 힘없는 민초들은 바람이 피 풀잎이었다. 군화에 발펴 찢기고 으깨지는 풀잎이었다. 동식은 그날 밤의 전투를 잊을 수가 없다. 미군 보병 한 개 중대가 북부 월맹군에게 2중 3중으로 포위된 것을 구출하라는 긴급 명령이 중대장인 동식에게 떨어졌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 진지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었다. 그대로 공격을 한다면 민간인들의 희생이 엄청날 게 뻔했다. 월맹군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그들의 박격포는 비오듯 포탄을 퍼부었다. 아군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한미연합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야 전투는 끝이 났지만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는 없었다. 양쪽의 군인들 시체는 거의 다 수습이 되었지만 마을은 불타 흔적도 없고 포탄에 찢겨 여기저기 나뒹구는 민간인들의 시체 사이에 죽은 물소와 가축의 사체도 섞여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전쟁은 인간도 짐승도 산천초목들에게도 종족 유전자까지도 변형을 강요하며 상속까지 시키는 무기를 든 자들의 만행이었다. 군인들의 희생이야 당연하지만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의 희생은 어느 전쟁터든 비극 중에서도 비극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일까? 동식은 그런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야만 했다. 6.25 전쟁 중 동식이 목격한 한강 백사장의 상황도 그랬다. 불탄 탱크 위에 까맣게 그을린 적의 시신, 백사장의 나무토막처럼 나뒹구는 민간인들의 시체. 그가 그런 생각을 떠올며 발걸음을 막 돌리려는데 그는 또다시 기절을 할 뻔했다. 밀림 한가운데 포탄으로 움푹 패인 웅덩이에 시신들이 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한 병사는 총탄이 심장을 관통했고 또 다른 병사는 옆구리를 관통했다. 그때까지도 뜨거운 피가 콸콸 흐르며 쏟아져 땅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는 월맹군 병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어깨에 성조개가 붙은 미국 흑인 병사였다. 하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병사는 미소 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적으로 서로 싸우다 죽었지만 영혼만은 서로 용서와 화해로 영원한 평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식은 주둔하고 있는 부대 인근 마을에서 20살이 채 안 된 장 리안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월남 정부의 고급 관료였다. 파리 어느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다는 그녀는 전쟁을 증오하며 언제고 월남이 통일이 되면 훌륭한 여류 정치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포화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만나는 기회가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식은 초청을 받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녀를 보는 순간 동식은 소름이 돋으며 온 전신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대학생이라는 그녀가 훈장들이 화려한 정복을 하고 있었다. 북부 월맹군 여군 장교였다. 그런 일을 동식은 까맣게 몰랐다. 분개한 나머지 동식이 권총을 뽑으려는 순간 그녀는 동식에게 다가서며 태연하게 말을 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조금 전까지도 당신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을 생포하면 나는 또 하나의 훈장을 받게 되겠지요?
나는 당신을 나의 조국을 위해 이용하려 들었어요. 당신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훈장 따위가 다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조국을 위하여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나의 모든 이념적 사상은 모래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조국을 배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이념 때문에 동족 상자는 더 이상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지금 나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곧 호치민의 전사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동안 같은 민족끼리 너무나 많은 목숨과 피를 흘렸어요. 인민들 모두가 지쳤어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러는 나를 못 믿겠지요? 이 모두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입었던 군복을 벗어 훈장과 함께 아궁이 속으로 쳐넣고는 불을 질렀다. 활활 타던 불꽃이 시들고 서서히 하얀 재로 변했다. 동식은 그러는 장리안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저 여자의 진실일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들어 실탄을 장전한다. 실탄을 장전하는 금속성이 제법 크게 온 집안을 울렸다. 그 순간 동식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동식에게 건네며 말을 한다. 당신도 보셨죠? 이 총에는 총알이 세 발이나 들어있어요. 자, 이래도 나를 못 믿으면 이 권총으로 나를 쏘세요. 나는 베트남 여성이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쪽에서도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쏘지 않아도 돼요. 자, 어서요. 어제까지도 내 조국을 위해 당신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을 정중히 사과하며 용서를 구할게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쳤던 이념의 껍질은 이미 깨끗하게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동안 방아쇠를 당기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동식은 감동하여 그녀가 셋을 세기 바로 직전 권총을 던져버리고 달려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그때 장 리안의 가슴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가 결혼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들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동식은 귀국 전전날 밤을 그녀와 함께 꼬박 지새웠다. 그녀가 동식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던 밤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동식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귀국하기 전 그들은 만나면 국가관과 민족관을 터놓고 토론했다. 두 젊은이들의 조국이 외침에 의한 식민지로 지배되었던 역사와 남북 분단도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이념적 대립까지도 그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것은 아마도 신이 내린 운명인지도 모른다. 동식은 자신과 장리안의 이야기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숨어서 잠자고 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깨어 가끔씩 밖으로 뛰쳐나오려 하고 있었다. 동식이 월남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유월남은 북부월남으로 흡수 통일이 되면서 장리안과의 편지 왕래도 영영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제 친구들로부터 그 방송 이야기를 듣고는 장리안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다. 네, 최동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메콩강 문학의 양주관입니다.
먼저 청탁을 드렸던 작품 원고 때문에 안부 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감 날짜가 임박했어요. 어려나시겠지만 그래서 전화 올렸습니다. 동식은 전역 후 어느 건설 회사의 특채로 중동과 동남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었다. 산채로 굴듯이 내려쬐는 적도의 태양과 모래바람 앞에서 그는 한국의 건화답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풀한 폭이 없는 불모지 위에 개척자 정신으로 건설의 꽃을 피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외 근로자들을 상대로 공모한 체험수기에 당선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겨우 문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중동의 산업전사들의 애환과 사선을 넘나들던 파월 장병들의 이야기들이었대. 원고를 쓰다 문맥이 막혀 커피잔을 입에 막 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동식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여인의 얼굴에 시선이 멈춘다. 누구세요? 동식이 물었다. 네, 마침 댁에 계셨군요. 어제 전화드렸던 보험회사 매니저인데요. 동식은 그제야 그가 누구라는 것을 떠올렸다. 어제 전화로 방문하겠다더니만 동식이 문을 열자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며 매니저는 들고 온 음료수 상자를 내민다.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앳되어 보이는 직원도 함께 왔다. 보험회사 직원이라 그런지 하나같이 깔끔한 용모에 미소가 넘쳤다. 동식은 매니저보다 여직원에게 시선이 자꾸만 쏠린다. 그도 동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신입사원이라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실습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휘 둘러보다 말고 흩어져 있는 원고지를 본 매니저가 다시 말을 한다. 선생님, 혹 작가분이세요? 수필이나 소설을 쓰는 작가 선생님?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 무슨 상품이 그리 좋길래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시죠. 우선 이 상품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 우리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보험 상품이거든요. 우리 가족 건강보험이라고 일종의 간병인을 위한 상품이죠. 선생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현대인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라 앞으로 50년, 100년이면 그 인구 비율이 놀랍게도 노인 한 명에 젊은이 하나가 된다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5천년 역사를 이어오던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양이라는 미풍양속이 우리 세대에서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져요. 보릿고개 시절에도 한 지붕에서 보통 2대, 3대가 함께 살았고 자녀들도 6, 7은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핵가족이다 뭐다 해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자녀들은 도시에서 집세다 아이들 교육이다 저들 살기도 벅찬 일 아닙니까?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노후 대책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장수시대 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이라는 정책이 도입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다출산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결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력자원 부족으로 자주국방에도 차질을 빚을까 두렵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노후대책 측면에서 이 보험 상품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면 동식이 말했다. 치매가 오든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을 하기도 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일시금으로 탈 수도 있어요.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듣다 보니 언뜻 어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하던 말이 다시금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요양원의 90세 할머니가 건강이 매우 좋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아들, 딸이 서로 미룬다는 이야기였다. 아, 그러면 누구나 나이 들면 필요에 따라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자력으로 요양원을 갈 수 있다는 거네. 맞습니다. 바로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보험은 계약이 되었다. 선생님, 저희 회사를 불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동식은 매니저와 동행한 여직원의 얼굴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동안 매니저는 감사하다는 안부 전화와 함께 마음을 담은 조그만 성의라면서 가끔씩 음악회나 영화를 감상하시라며 극장표를 우편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얼마 후 동식의 작품이 실린 책이 나왔다. 동식은 얼른 그 매니저가 떠올랐다. 고맙기도 하고 책도 건넬 겸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 전화를 했다. 되도록이면 그날 함께 왔던 직원도 같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여전히 수정같이 맑고 산소 같았다. 그러나 그 여직원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없다고 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공하는 베트남 유학생이었다. 동식의 아버지 최봉구는 해방되기 전부터 하던 면장일을 계속 맡아오고 있었다. 구학문을 한 그는 근동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식했다. 풍수지리를 보아주기도 하고 고사날이나 신랑 신부의 잔치 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보다는 밖에 머무르는 날이 더 많았다. 그의 아내 윤씨가 농사일은 물론 안팎일을 도맡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씨 부인은 그 힘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도 옛날 정승집 문중의 며느리라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으로 가문의 명예를 항상 제일로 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가문이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어떤 변명도 용서치를 않았다. 인본 사상에 대한 가정 교육은 밥상 머리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엄격했다. 5이나 되는 아이들은 아무런 말썽 없이 무럭무럭 잘도 커갔다. 아들 넷에 딸이 하나라 윤씨 부인은 딸아이에게 유독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다. 딸의 이름은 동해였다. 동해의 뜨는 아침 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면장 최봉구의 국가관은 뚜렷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그토록 그리던 해방은 되었으나 조국은 물론 민족까지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그는 항상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더욱이 여수 순천 반란 때 죽창에 찔려 죽은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항상 북쪽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곤 했다. 38선을 가운데 두고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더니 결국 6.25 전쟁이 터졌다. 소문대로 붉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내려오는 인민군들을 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 어린 동식으로서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면장 최봉구는 그들을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아군의 진격을 며칠 앞두고 퇴각하는 북한군에게 끌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그의 집안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전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과 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중 휴전이 되고 총성은 멎었으나 너나 없이 살기가 말이 아니었다. 속은 목피로 겨우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동식이 어머니가 살아생전 다니던 산사를 찾은 것은 어느 해 4월 초파일이었다.
산사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인데도 사람들로 장사신을 이루고 있었다. 일주문. 사람들은 일주문을 이승과 소승의 경계로 알고 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 시간부터 모든 중생은 마음을 비우고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 보시와 자비의 사상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는다. 암자앞 하늘을 가린 연등들이 또 다른 우주의 세계를 만들고 극락 왕생하려는 중생들의 영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를 올린다. 동식은 평소와 같이 부처님 앞에서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전이 되던 해 세상을 뜨신 어머니의 영혼을 만났다. 생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영혼이 되었어도 동해에 대한 불편한 앙금을 가슴속에 그대로 담고 계셨다. 동식의 누나 동해는 남달리 예쁜 데다 영리하고 공부도 아주 썩 잘하는 편이었다.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딸 동해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다. 그 애만이라도 훌륭하게 키워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얼마 되지 않은 전답까지 팔아 그녀의 뒤를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애가 학교를 졸업하기 얼마 전 행방불명이 되었다. 학교 선생님도 친했던 친구들도 아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 성당의 신부님도 수녀님도 다른 성도들도 그를 본 지 꽤 오래되었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강화댁 윤씨 부인은 가슴이 바삭바삭 타들어만 갔다. 그런 일이 있은 지 거의 석 달쯤 되었을까. 그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소식 없던 딸 동해가 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 쑥고개에서 흑인 병사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식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마대기로 들 것을 만들어 20리나 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다음 날이었다. 그녀는 다시 깨어난 것을 많이 후회를 했다. 차라리 그대로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다시 보는 세상이 그는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모두를 짓눌러 댔다.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한 일의 동안을 머리를 싸매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도 답답해 그녀가 다니는 암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대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새벽에 길을 떠나기로 했다. 윤씨 부인이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펑펑 쏟아졌다. 해가 슬피 타게 기울자 윤씨 부인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서히 하산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오자 동식은 절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동구 밖까지 나와 서성이고 있는데 불빛을 비추며 달려오던 군용집 차가 그의 집 마당에서 멈추었다. 동식이 웬일인가 달려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골 동네에 때아닌 자동차 소리를 듣고 동네 아이들이 법석을 떨며 모여들었다. 체구가 큰 흑인 병사가 내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인이 내리면서 싣고 온 선물 상자를 풀어 아이들에게 던지다시피 나누어주고 있다. 대부분 미군들의 야전 식량이 담긴 상자들이었고 특별한 것들은 따로 챙겨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하얗게 물들인 여인이 입은 옷은 너무나도 화려했다. 비죽 구두에다 아래 위를 짐승의 털로 된 옷으로 휘감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떠들어대자 웬일인가 싶어 이번에는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뛰어나와 모여들고 있었다. 깜깜한 밤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이 되지 않아 동식이 다가가 살펴보니 동해였다. 동해가 온 것이다. 동식은 황당했다.
떠도는 동해에 대한 소문들을 설마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동식은 입술을 깨물어 보았다. 그래도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제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보았다. 동식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따르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 경황에서도 동식은 엄마가 제일 두려웠다. 엄마가 알면 큰일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동해는 남동생 동식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됐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나 빨리 다시 가야 해. 엄마는? 누나,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누나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기나 해?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뭐야? 엄마 만나지 말고 이대로 그냥 떠나. 엄마가 오기 전에 말이야. 엄마가 보면 난리가 날 거야. 엄마 성격 누나가 더 잘 알잖아. 차라리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순간 그는 동해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지면서 차라리 동해가 아니고 남이었으면 했다. 이제는 그런 누나가 밉기까지 했다.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엄마한테는 말씀 잘 드려. 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여성 아니야. 한동안 국리 끝에 내가 선택한 거야.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쓰라 했어.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 아주 떠나는 거야. 미국으로 가서 저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살며 공부도 더 하고 말이야. 큰 농장을 하고 있대. 그동안 미안했다. 고생 많았지? 그리고 이거 엄마 드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내가 잘 말씀드려. 그동안 용돈을 줄여가며 모은 거야. 자, 나 이제 간다. 미국 도착해서 편지할게. 동식은 동해가 주는 봉투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엄마가 알면 노발대발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흑인 병사는 동식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동식은 알아듣지 못했다. 어두운 밤이라 그런지 처음 보는 그는 두툼한 입술 사이로 내보이는 하얀 이빨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는가 하면 군화를 신고 권총까지 찬 그의 큰 체구가 어린 동식에게는 무슨 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집차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를 사진이라고 불렀다. 동해가 떠나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동해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나더니 결국은 깜둥이와 같이 사는 양갈보가 되었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들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동식은 참을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동식이 헛간으로 뛰어들어가 지게에 꽂아두었던 낫을 들고 나와 그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소리를 쳐댔다. 그랬소. 우리 누나가 양갈보가 되었소. 그게 뭐 그리 잘못되었소? 이것은 우리 누나가 정한 거요. 당신들이 우리 누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리 누나가 그렇게 된 게 당신들하고 뭔 상관인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뭐가 그리 잘났는데?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우리 누나 동해의 이야기를 꺼내는 작자들은 이 낫으로 목을 칠 거요. 동식은 신들린 무당처럼 낮자루를 휘두르며 날뛰었다. 어린 그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감히 말리려 드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는 그가 무섭기도 했지만 오죽이나 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해가 되기도 했다. 분을 참지 못해 울부짖기까지 하는 동식이 너무나도 처절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동식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울릴 정도였다. 마치 여름 들판에서 질러대는 황소의 연각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산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러는 동식을 피해 하나둘 자기 집으로 숨어들어 이내 대문 빗장을 질렀다. 순식간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동식이 미친 듯 날뛰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금 전 학교 앞에서 마주친 그 군용차에 동해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며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그녀는 할 말을 잊고 있었다. 한동안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은 검은 장막이 두껍게 아주 두껍게 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슨 결단이라도 하듯 딸 동해가 풀어놓고 간 진보따리들을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 보따리에는 가죽으로 된 옷가지며 각종 통조림, 사진기와 학용품들이며 라디오도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이번에는 굴뚝 뒤로 돌아가더니 그 추운 겨울날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올려 목욕 세계를 했다. 머리도 곱게 빗어 단장하고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서둘러 뒤곁에 모셔놓은 터주가리와 조상신을 대대로 모셔놓은 신당함도 모두 불태워 그 재를 허공을 향해 뿌려댔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무어라고 주문을 외우더니 손님이 올 때 어쩌다 사용하는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군불도 떼지 않은 차디찬 냉방이었다. 밤이 깊도록 한 맺힌 듯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눈보라를 가르며 들려왔다. 동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꾸만 그 흑인 병사와 동여의 모습이 떠오르며 눈가에서 영 떠나지를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온 세상에 가득히 쏟아지고 있었다. 동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집을 한 바퀴 다 돌아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달려가 골방문을 잡아당겼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동식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장도르로 문을 강제로 열었다. 어머니는 천장에 목을 맨 채 차디찬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다는 유서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동식은 바로 고향을 떠나왔다. 어머니의 영혼과 상면을 마치고 경례를 빠져나오다 한 여성과 마주쳤다. 합장을 하는 그 여성에게 그도 합장으로 답례를 하며 그대로 지나쳤다. 경전을 지나 일주문 밖으로 나와서야 조금 전 그 스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따로 나가 사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다니러 왔다. 이맘때면 문중 사람들이 모여 벌초를 하는 날이라 제 엄마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동식의 안사람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떴다. 지금은 시어머니인 윤시묘 한계단 아래 누워 잠들어 있다. 서너 해 전까지만 해도 동식은 벌초나 문중 행사에 참석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참석하지 않고 아들만 보냈다. 아버지, 며칠을 두고 애기 엄마랑 의논한 끝에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랑 합치기로 결론을 냈어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작정이세요? 좋은 분 계시면 맞아 드리세요.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옆에서 뵙기도 안 좋고 그 길이 자식 된 도리일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집도 크고 넓은데 혼자 계시기도 적적하실 텐데.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었다. 동식은 그러는 아들 내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더욱이 신세대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새 며느리가 너무나 귀엽고 예쁠 수가 없었다. 동식은 아들만 둘이다.
가족계획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될 무렵 동식은 결혼했다. 아들만 둘을 낳자 동식은 딸 하나를 더 낳으면 안 되겠냐고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 동식은 아들들이 장성하자 두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너희들 결혼하면 무조건 어무적으로 나와 함께 3년은 살아야 한다. 장가들어 바로 나가 살다가 1년에 한두 번 오면 그것이 손님이지 며느리냐? 시집 문화와 풍속도 익힐 겸 3년은 함께 살아야 한다. 나는 분명히 말하겠는데 며느리를 들였지 손님을 들이지는 않았다. 큰 며느리는 약속대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3년 동안 며느리의 심정이야 오죽했겠냐만 아무튼 3년간 며느리가 시집 복무 기간을 잘 맞춰주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식이 그러기를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손자 손녀들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이다. 지금 사회는 너무나 삭막하고 살벌하다. 사람들이 들끓는 시장 바닥이나 공직사회에 가릴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썩고 썩었다고 난리들이다. 동식은 나름대로 그 원인을 밥상머리 교육 부재에서 찾고 있었다.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자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따뜻한 품속보다는 낯선 남어선에 맡겨서 자라며 인성교육과 멀어져 갔다. 시험 위주 교육의 결과가 결국 오늘의 사회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둘째는 동식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결혼을 포기한 듯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종주먹질까지 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더니 삼부자의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다. 아버지, 그 약속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건 조선시대 유물이라고요. 작은 놈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던 녀석이 이제는 들어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다.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아무튼 손자 손녀를 말도 태워주고 무등 태워줄 생각만 해도 동식은 마냥 기뻤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두 갈래였다. 좋은 생각이지만 이쪽 저쪽 모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며 말도 되지 않는 일, 생으로 고생을 사서 한다며 절대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동식의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 어린 그 녀석들과 살도 맞대고 심장 박동 소리도 함께 들으며 자손 만대로 이어질 혈통의 의미를 느끼는 것 또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할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동식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기도 했다. 통일이 된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자유월남 정부의 동조를 하며 북부 월맹군에게 저항했던 세력들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바람이었다. 오히려 전쟁보다 더 무섭고 잔혹한 학살이었다. 장 리안의 식구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자유월남 정부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와 월남군 고급 장교였던 두 오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갈등과 대립으로 맞서 치른 전쟁으로 그의 마음마저도 피폐해지고 몹시 지쳐 있었다. 인민들은 자유와 평화에 너무나 굶주렸고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전쟁은 민족의 혼까지 황폐화시켰다. 지금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피멍든 가슴들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전쟁으로 인한 화약 연기는 산천의 초목까지 병들게 했고 죄 없는 민초들의 선혈은 조국 강토를 물들였다. 장리아는 혼자 웅얼거리며 세상을 등지고 험한 산속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세상이 싫어졌다.
그가 향하는 산은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높고 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름난 산이었다. 얼마나 높은지 정상은 언제나 안개나 구름에 가려 있어 그 실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산을 영산이라 믿었고 많은 이들이 그 산을 오르려 했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포기했고 오르다가 목숨까지 잃은 이들도 들어 있었다. 산속길을 걸으면서도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는 동식의 조국 한국으로 가 그를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며 꿈이었다. 그녀는 수도자처럼 계속 산길을 걸으며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나무 열매로 겨우 연명했고 날짜 가는 것도 알지 못했다. 비가 쏟아질 때는 고목이나 동굴을 이용했다. 염라대왕은 일부러 조선과 극락을 만들어 인간들을 실험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정신도 육체도 지쳐 있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더 걸을 수 없었다. 뿜어대는 태양의 열기를 피해 그는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힌 이슬로 입술을 적셨다.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눈앞에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에 평평하면서도 큰 바위가 나타났다. 바위를 덮고 있는 새파란 이끼가 폭신한 융단 같으면서도 어떤 생명감 같은 감촉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 잠시 누워서 쉬고 간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암자의 한 처소였다. 여승의 독경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려는데 한 스님이 합장을 하고 말을 걸었다. 비군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휴식과 안정이 더 필요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양실조에다 저체온 증세로 조금만 더 지체했어도 이승과 하직을 할 뻔했어요. 누구에겐가 쫓기고 있다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지경이 되도록 몸을 너무나 혹사시켰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다니.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우선 몸부터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석가모니의 세계로 안내를 받을 겁니다. 속세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스님은 북부 월맹군을 돕는 일을 하다 잔혹한 전쟁의 회의를 느끼면서 비록 작은 힘이 남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랜다는 마음으로 입산을 했다는 사실을 장리아는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암사로 들어간 지 세월이 얼마쯤 흘렀을까. 그녀는 예쁜 딸을 낳았다. 이름도 한국식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서 지었다.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도 커갔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든지 훌륭하게 키워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자랑하고 싶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도 애절하면서도 간절했다. 장리아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석가모니 세계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불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어 마침내 한국에서 개최되는 불교사상 국제학술 세미나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딸아이는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 공부도 퍽 자라더니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한국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해박한 한국 전통 문화의 이해와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동안 한국의 한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세월이 한참이나 흐른 어느 날 동식은 사촌 동생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 그의 사촌 동생 동욱은 재혼이다. 전처와 이혼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전처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난다는 것을 눈치챈 동욱은 가차없이 서둘러 이혼했다. 동욱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하나 있다. 동식은 청첩장을 뜯어보았다. 그런데 신부 이름이 한국 여성의 이름이 아니고 베트남식 여인의 이름이다. 동식은 그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도 잘 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동식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동욱이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장을 찾았다. 재혼이라 그런지 하객들이 많지 않아 조촐한 분위기였다. 신랑 동욱의 말로는 그냥 가까운 친척만 초대했다고 했다. 동식이 사촌 동생 동욱을 다시 만난 것은 예식을 치르고 일주일인가 지나서였다. 형님, 그날은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했어요. 모처럼 약주 한 잔 올릴까 하는데 시간 나시죠? 그들이 만난 것은 종로 예지동에 있는 광장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빈대떡집이었다. 그 집은 만나기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언제와도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빈대떡이는 막걸리가 안성맞춤이었다. 술이 한순배씩 돌아가자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끝에 동욱은 월남처가가 있는 마을이 한때 파월 장병들이 주둔했던 지역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때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 흘려듣고 있던 그가 이번에는 귀가 번쩍했다. 신부의 사촌 되는 언니가 끔찍하게 사랑한 한국의 젊은 장교를 잊지 못해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에 그는 온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동욱의 말은 동식을 더욱 놀라게 했다. 지금은 그녀가 한국 어느 암사의 스님으로 와 있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동식은 한동안 잠을 설쳤다. 세상이 넓고도 넓은데 하필이면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고향을 떠나고는 처음 걸려온 동해의 전화였다. 그때 그 흑인 병사와 모든 것을 정리한 지 꽤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큰 목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애당초 그 흑인 병사의 말과 일치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데다. 가족들도 한 집에 20명도 더 되어 동해는 얼마를 버티다가 미련 없이 헤어졌다고 말했다. 동해는 엄마에게 지은 죄를 잊을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이를 악물고 힘든 세상을 헤쳐왔다고 했다. 야속한 세상살이에 질려 몇 번씩이나 죽을 생각도 가졌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도 독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노력한 끝에 지금은 주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근무 중이라고 했다. 언제고 꼭 귀국하여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겠다며 동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의 진동이 울렸다. 확인 즉시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였다. 동식이 며칠 전에 들렀던 암자의 주지 스님이다. 언젠가 동식이 그 스님께 곡차를 대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스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한국 분이 아니라고만 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스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기까지 하셨다. 동식은 전화기의 연결 버튼을 눌렀다. 신호 소리가 몇 번 가더니 법당 아닌지 독경 소리와 함께 스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거사님. 경사도 아주 보통 경사가 아닙니다. 큰 경사가 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아마도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신가 봅니다. 참말로 아름다운 인연이십니다. 축하도 드릴 겸 아무래도 오늘 곡차는 제가 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서둘렀다. 산사에 오르는 길은 단풍이 불타고 있었다. 거룩한 인연 잘 들으셨는지요?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식 노인은 그동안 베트남에서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지만 장 리안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딸도 앞으로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두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인연으로 아름다운 해우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